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023년 5월 2일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작두콩을 2차 파종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작두콩을 심어 놨습니다. 왜 한꺼번에 파종을 안 하냐라고 말씀드리면, 경우에 따라서는 농작물이 기간과 자라는 성장하는 과정에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라서 한꺼번에 파종할 경우가 있지만, 작두콩 같은 경우에는 구태여 한꺼번에 파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. 그 이유 중 첫 번째 하나는 어떤 그 날씨 기후에 대처할 수 있고, 또 하나는 시세 가격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. 또 더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많은 파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? 일손이 부족해서 농작물 자칫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. 제때 수확을 하지 못하면.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보름 전에 파종한 작두콩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떡잎에서 나와서 이제 순이 나오고 있죠. 어미순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식순이 나오면 자식순을 갖다가 어떻게 키우는지 그 방법도 영상을 올려서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 중 하나는 반드시 꼭 한꺼번에 파종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아니고, 파종을 한꺼번에 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시기를 조금만 나눠서 파종해도 작두콩 뿐만 아니라 다른 농작물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 혹시 한 번에 다 파종하지 마시고 이렇게 시차를 조금만 나눠서 파종한다 하면 여러분들은 일손을 줄일 수 있고, 또 농작물이 제 가격에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파종하는 방법은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제 영상에서 이 작두콩 같은 건 여기 약간 여기 두툼하게 눈이 있어요. 이것이 위로 향하게 하고, 이 배꼽 같은 거 있죠? 이것이 상토에 이렇게 닿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주면 되겠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심어주시고, 뭐 살짝 눌러도 되고, 얘는 벌써 한 8시간 정도 물에 담그는 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안에서 충분히 너무 단단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안 자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거 되도록이면 8시간 정도 물에 담궜다가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심고 나중에 노지로 이렇게 옮겨 심으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작두콩 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 한꺼번에 파종하지 않아도 된다. 시기를 맞춰서 그 시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1차 또는 2차로 나누어서 파종을 할 경우에는 훨씬 더 일손을 줄일 수 있고 농작물의 관리도 수월하다라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렸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